오늘 이슈 추정은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소영 캐스터, 이 자동차 업계 최근에 이슈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문제, 이 IRA법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좀 문제가 많은 편인데요. 먼저 현대차가 고객들에게 주문은 받았지만 제때 생산하지 못한 이른바 백오더 주문 대기 차량이 100만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주문 대기 물량은 지난해 현대차의 연간 판매량 389만 대의 4분의 1인 25%에 해당돼 현대차 실적에 발목을 잡는 본질적인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간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서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총 4만 6,300대 정도로 현대차 단일 기업의 백오더 물량 100만 3천 대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백오더의 주 원인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연료 탱크 부족,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또 전반적인 공급망 관리 미흡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차 대기 기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자칫 고객들의 이탈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IRA는 미래의 위기인 반면 백오더 물량 증가는 눈앞의 위기로 실적에 미치는 파장은 백오더 쪽이 더 크다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IRA는 판매에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생산 차질인 백오더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백오더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IRA 손실분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RA와 관련해서 완성차 대비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인력 확보 그리고 기술 유출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한 만큼 마냥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 반도체의 겨울만 걱정할 게 아니라 자동차 업계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 3분기 실적 현대차 기아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3분기 실적 전망 매출은 12조 2,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5,634억 원으로 비슷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의 하반기 생산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인해 3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물류비 급증으로 인해 2분기 적자를 보였던 AS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분기 최대 매출 전망이 든다며 키움증권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UBS 매도 보고서에 자동차주들 흔들리면서 현대모비스도 함께 휘청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 다시 주춤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는 좀 파란불 켜내면서 0.2%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자율주행과 부품 관련주인 HL 만도의 실적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1조 8,0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718억 원으로 34%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HL만도 이번 분기 북미 전기차 업체의 생산이 증가했고 셧다운을 딛고 회복한 중국, 또 인도, 미국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설 효과에 힘입어서 4분기에는 매출 2조 원도 가능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9월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견고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IRA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재주들로 투심이 옮겨가면서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파란불 켜내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저점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일째 쭉 사들이면서 현재는 4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이슈와 자동차 부품주 실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희성 현대차 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뭐 그간 이 전기차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로 인해서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이 단기간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IRA법이라든지 강성 노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네. 이 정희성 회장 취임 후 2년 동안 글로벌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판매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현대차 그룹은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모두 42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예. 이는 일본 도요타 그룹과 그리고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2020년 이후 12년간 줄곧 5위에 머물렀던 글로벌 판매 순위가 이 올해 들어서 이 두 계단 뛰어오른 겁니다. 예. 경쟁사들이 반도체 부품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 현대차 그룹은 반도체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둔 덕분에 이 타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전용 전기차 브랜드 출시와 이 제네시스 차종 확대 등 시장 변화에 공격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차가 잘 팔릴 만큼 실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라죠? 네,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예. 약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년 전 현대차 그룹의 연간 영업이익이 이 4조 3천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이 4배나 늘었습니다. 이 경쟁사와 비교하면 도요타와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높고요. 이 판매량뿐만 아니라 실적도 세계 선두권 자동차 회사로 발도 등한 셈이죠. 이 환율 효과를 본 측면이 크다고 하지만 이 수익성이 좋은 제네시스와 SUV를 중심으로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특히 현대차 그룹이 단기간에 위상이 높아졌던 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이 정 회장이 직접 제네시스를 챙길 만큼 뭐 상당히 이 노력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네시스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네시스는 먼저 정희선 회장이 초기 기획부터 조직 개편에 이르기까지 이 개발 과정을 직접 주도한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예. 정 회장 취임 이후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제네시스의 판매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정 회장이 취임한 2020년 4분기만 하더라도 이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제네시스의 비중은 이 3.7%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이게 5.4%까지 늘었습니다. 예. 또 제네시스의 차종도 다양해졌습니다. GV70 전기차 모델, GV60, GV80 등이 최근 2년 사이에 출시됐고요. 제네시스와 함께 수익성 효자 차종으로 분류되는 SUV, 이 스포츠 유틸리티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비중이 43%에서 올해 52%까지 올랐거든요. SUV는 대당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많이 팔면 팔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단번에 뛰어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이제 전기차죠. 이 글로벌 위상이 떠오른 만큼 현대차의 전기차도 상당히 유명한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차 그룹은 이 테슬라와 폭스바겐과 이 같이 삼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전동화 비전을 일찍 수립했던 것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현대차는 지난 2020년 12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유명한 EGMP를 내놨는데요. 이 EGMP 플랫폼은 내연기관 플랫폼의 전기차와는 다르게 이 배터리가 바닥에 낮게 깔리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동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고요. 예. 현재 여기서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그리고 EV6 등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판매 중심축도 완전히 전기차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예.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30년 현대차 187만 대, 기아 120만 대를 합쳐서 예. 모두 3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 회장은 최근 전동화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선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또 이 모빌리티 전 분야에도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시장 선점 경쟁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이 미래 사업 쪽에도 상당히 열을 올리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미래 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예. 더 이상 자동차만 팔아선 경쟁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 정 회장은 이 수석 부회장 시절 현대차 그룹을 자동차 50%, UAM 30%, 그리고 로보틱스 20%인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이동수단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과 로봇 등의 쓰임새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 겁니다. 정 회장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요.
또 UAM 사업을 위해선 미국의 UAM 법인인 슈퍼너를 설립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단기간에 여러 일을 했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대차의 소액 주주수는 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2년 전 58만 명이었던 주주수가 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명실상부 국민주 반열에 오르게 된 건데요. 같은 기간 기아의 주주수도 25만 명에서 6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외국산 브랜드에 비해서 차의 품질은 떨어지고 또 강성 노조의 올드한 이미지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젊은 총수를 중심으로 이 전동화와 모빌리티 비전을 빠르게 현실화했고 이를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질적인 강성 노조 문제라든지 뭐 최근 IRA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그룹은 뭐 유명하지만 예전부터 예. 강성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쵸.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면 그때마다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철회하긴 했지만 최근 기아 노조는 이 13일과 14일 부분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정의선 회장 취임 2주년 시점과 겹쳤습니다. 회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인데요. 예. 특히 요즘 현안인 IRA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일찍 만드는 것이 거론되는데요. 당초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이 IRA를 계기로 6개월 더 일찍 완공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기 착공은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잘 봉합하는 것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자동차 업종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 기아 이달 25일에 3분기 실적 발표 예정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 최대 실적 말씀을 하셨었는데 좀 구체적인 숫자 나온 게 있을까요? 뭐 지금도 이제 3분기 때 최대 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구체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 3.4조 원, 기아 같은 경우는 약 2.3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분기 때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 때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판매가 또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나은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이 IRA법 영향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본격적으로 이 영향이 나타나는 게 이제 4분기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적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IRA에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 모습을 좀 나타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예. 하지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지금 당장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차종은 아니기 예.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성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예. 시장을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타이밍이 늦춰지는 좀 이런 효과 때문에 우려가 되긴 합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024년까지 2025년에 이제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친다는 이야기가 맞는데 좀 그 이유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복합적인 법안인데 예. 그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단순히 미국 내에서 생산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나 부품의 원산 조건들 같은 것들이 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탈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경쟁 있는 차종을 생산하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원달러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버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쟁사들이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테슬라나 아니면 뭐 폭스바겐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떤
주도권을 놓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슈를 보면은 이 UBS가 이 자동차 업계 내년에는 좋지 않다 이런 보고서를 냈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UBS의 논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생산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급은 늘어나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 결정권이 떨어지면서 완성차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좀 메이크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 상황에서 원화나 엔화 같은 건 약세이기 때문에 한국산하고 일본산 차량들이 굉장히 가격 경쟁을 가지면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경쟁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거기다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면은 수익성 악화될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국내나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환율 조건을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또 이제 역효과가 또 이제 반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누적되는 차량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소비자들이 연비가 그래도 좋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차종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현대기아차의 지금 세그멘트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경기가 좀 안 좋았었을 때 좀 밸류가 높은 이런 차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거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본 것이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메이커들한테 다 똑같이 영향받는 게 아닌데 좀 미국 업체들의 상황을 국내 업체들의 단순 대응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현대차, 기아 실적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지 않단 말이죠. 주가 언제쯤 회복을 할까요? 아무래도 좀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내는데 흐려지는 부분들이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그리고 4분기 이후로도 실적 전망이 흐리지 않다. 판매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이제 주주 환원책들이 많이들 결정이 될 텐데 현대차나 기아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만큼 또 거기에 상응하는 주주 환원책들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또 거기에 시장이 화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수급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과 그리고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 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이제 현대차, 기아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그동안 소외됐던 이 부품줄에 대한 관심들도 다시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동안 이제 조금 영향을 받은 만큼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품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부품주들은 사실 완성차는 주가가 어느 정도 도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변동성이 조금 더 큽니다. 완성차 대비해서 베타가 크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고 주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주가 하락 가능성이 더 이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대외 변수들이 불확실성이 커질 때에는 좀 피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진 부품주들이 유망주로 이제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뿐만 아니라 AS 쪽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보존되는 측면이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부품 생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또 글로벌 경기랑 무관하게 또 실적이 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식들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생산이 회복될 것이다. 올해보다는 생산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각종 코스트들이 올해 상반기 대비로는 서서히 빠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이 내년까지 본다면은 그래도 좋다라는 것은 유효한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